20장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놓은 게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감추어 두셨다,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따라가기 싫으니까 무당을 섬기고 무당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점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하게 따른다는 것은 그냥 호기심에서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무당을 참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따라가는 건 뭐 당연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자꾸만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전에 무당을 따르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을 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예언인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자꾸만 미래를 예측하는 점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점집은 안 가더라도 기도원이라든지 누가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기도받고 또 예언을 받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정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 죽음 이후의 세계 다 나와 있는데 한 개인의 어떤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가서 하나 알아맞추면 용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무당들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미래를 저는 한 시간 이후만 알아도 떼부자 됩니다. 한 시간 이후에 달러가 어떻게 변할지 증권이 어떻게 변할지 알면은 오를 거 미리 사놨다가 한 시간 전에 사놨다가 8만 원 떼보자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는 하나님만 아는데 사람들은 자꾸 한두 가지 맞추면 그곳에 가서 음란하게 완전히 그냥 자기 자신을 다 바쳐가지고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 누구 하나 알아맞추면 그 사람이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꿈꾸고 맞더라도 그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어쩌다 맞을 수 있고도 안 맞을 수 있는 거지 한두 가지 맞는다고 해서 야 내가 신령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도 꿈을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그냥 알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그를 자꾸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시험을 쳐놨는데 아이고 꿈에 보니까 이번에 합격한다더라 그런 거 꿈꾸더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맞으면 되지만 틀리면 얼마나 그 참 창피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아니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결국 누구의 이름을 욕먹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거든요. 전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망령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 걸 물어야지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예언 중에서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한 개인의 운명보다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또 하는 것이고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낭떠러지로 가면 멸망이 이르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큰 뼈대와 같은 이런 부분은 다 이야기해놓지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지 우리가 판단 못하고 어떤 기도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물어본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또 내일은 또 오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1년에서 돈 얼마 벌겠다. 그것도 사실은 좀 교만한 것이죠. 우리 앞에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건데 너무 미래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꿈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오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오늘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킹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요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요게 신학적 용어로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고 나서 이제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놀다가 천국 들어올 때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파 교리 아닙니까? 구원파 교리.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껏 세상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때만 곧 티켓을 내놓으면 된다는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날부터 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을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신학적으로 믿음과 거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의롭지 않지만 우선 가불로 의롭다 해주시고 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한데 믿음과 회개는 결국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로 붙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또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결국은 거룩을 목표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데 거룩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거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내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거룩해지겠지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자였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 은사를 행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역적인 일에서 그런 것이고 성품적인 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 가운데서도 거룩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은사를 행한다고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찬양을 말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은 있겠죠. 기쁨은 있지만 그 찬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진리가 너희를 거룩히 하리라. 진리로 거룩해지리라. 그 거룩이 뭔가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데 그냥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거룩을 이룰 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거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워가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면 기도원에 가서 은사만 받으면 내가 저절로 거룩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안 다른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야 거룩해지는 거지 내게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방식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로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서 이 옛날 수도 펌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해주실 일, 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가 아닌가 역할 분담이 됐어요. 역할 분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아들을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심판을 받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해라.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수기 27장 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막 물려 죽겠습니다. 그들이 또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불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는 자는 살았을 것이고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야지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느냐 안 쳐다본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100%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방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택배로 문화까지 만나를 배송해 주는 겁니까? 새벽이 되면 너희들이 나가서 거두라는 겁니까? 새벽이 되면 너희들이 가서 거두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최소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낮에 일하지 않는 대신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늦게 일어나면 다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저희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줄이다.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지는 것이죠.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다른 것이 변화시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 묵상. 그래서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해서 씹듯이 되새김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먹고 계속해서 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일반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과 성경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부모에게 뭐 잘해주는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면 마땅히 죽을지니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일지니 이 말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가지고도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도 살려두어야 될 사람이 있고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홍수 심판한 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야, 하나님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실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살려둘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둘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만큼 불효한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한 가정이 이 가정으로 말하면 대들보와 같습니다. 대들보. 이 대들보를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적어도 자녀는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개인의 자유다, 평등이다, 인권을 해가지고 이 사회에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려고 해도 아동학대라고 그래가지고 잡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미에서 어느 초등학교 전교조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 아버지가 집에서 혹시라도 때리려고 하거든 바로 경찰서 신고해라. 아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이게 무슨 가정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사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질서가 있는데 질서. 외전에는 우리가 질서를 너무 막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권까지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군대식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지나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고 그냥 뭐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하고 부모에게도 대들고 부모를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도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간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까? 둘이 마음 맞으면 합의하면 얼마든지 간음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뽑아버리면 이미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성생활을 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하고 이웃집 여자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가정이 되겠습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가정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 파괴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야, 네 자유다. 네 마음대로 된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 있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켜야 돼. 이거는 어기면 안 돼. 이거는. 이걸 어기면 죽음에 이른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요즘 시대는 참 너무 그냥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걸 볼 때 야, 이 땅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제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목숨 걸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적인 범죄를 안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부터 쭉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성적인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 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읽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뭐 남의 아내뿐만 아니고 친척, 형제 뭐 없는 경우가 다 없습니다. 이게 다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즘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지만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다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이게 그 당시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써놓겠습니까? 그 당시 흔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써놓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당시 흔히 있었던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 장모와 관계하고 또 짐승과 교합하고 또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는 이거 완전히 이제 이 하나님 신 거룩한 성을 짐승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개들은 뭐 그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발정이 나면 아무하고나 그냥 관계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성욕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를 못하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죽음에 이르다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고 또 가장 쉽게 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외전에 그 도지사던 분도 그게 가지고 완전히 뭐 자기 명성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감옥까지 가고 세상에는 뭐 괜찮다 해놓고도 실제로 죄를 지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 피해를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으면 자식들이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실제로 결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세상에는 괜찮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말인 거죠.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나는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구나. 부모에게 대들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집행한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거는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